국정원이 우익 청년들을 매수해 여론 조작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 등 주요 정치적 국면에서만 여론 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사람들 못가고 제가 지금 출근도 못하고 갇혀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겨레 21이 단독 입수한 알파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전국 직후 보수 인사인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를 중심으로 알파팀을 꾸렸습니다. 보수 인터넷 매체 기자 등 5, 6명의 임원이 상시 팀원으로 활동했고 상황에 따라 10명 안팎의 보수단체의 인사들이 보강됐습니다. 알파팀 멤버는 국정원을 학교라고 부르며 주간 단위로 자신들이 작성한 글을 캡처해 실적을 보고하고 조회수 등을 기준으로 한 성과를 실적으로 계산해 차등적으로 돈을 지급받았습니다. 2008년까지 게시글 하나당 20대는 2만 5천 원, 30대는 5만 원의 고료를 지급받았고 알파팀이 20대 3명, 30대 3명을 상설팀원으로 월 200건 이상의 칼럼 게재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국정원은 이들에게 매월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고료를 지급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국정원과 알파팀을 잇는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09년 2월 17일 알파팀에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노노데모 소송권과 관련해 천지성 판사를 집중 비판할 것을 지시합니다. 김성욱 대표가 천 판사에 대한 공격 지시를 내린 날은 노노데모 등 우익단체가 나서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왜곡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당일입니다. 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습니다.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내세워 판사 개인을 향한 여론 공격에 나섰다는 것은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했다는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욱 대표는 한겨레 20일 취재가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 씨와 통화를 했다고 밝히며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음 달 미국으로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국정원 쪽은 우파 청년들을 동원해 알파팀을 만들고 여론 조작에 나섰느냐는 한겨레 20일의 질문에 모든 내용은 사실 무근일 뿐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